안녕하세요. 치타보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경력급 최강자 몬스터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의 장기 기술이죠. 자, 라이프 어퍼 레프트 바디. 자, 이 기술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영상 한번 어떤 동작인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보시면 자, 지금 라이트 어퍼 레프트 바디 공격으로 상대를 다운시키거나 데미지를 입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동작에 일단 필수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정상적으로 치는 레프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상대 주먹이 나오면은 제께서 그만큼 각도를 많이 중심을 앞쪽으로 밸런스를 주고 각도를 최대한 많이 제껴준 상태에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중심을 앞으로 두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라이트 어퍼 레프트 바디 지금 나오야 선수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짧고 간결하고 빠르게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상대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모르는 타이밍에 넣어주는 게 포인트고 각도가 일단 중요합니다. 각도는 상대가 보통 저희가 바디를 생각하게 되면은 접근 전시 상대가 붙어 있거나 숙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어퍼나 바디 위주로 많이 넣게 되는데 자,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면 가드를 형식으로 서로 붙고 맞고 있을 때 이런 상태일 때 이제 넣어주는 기술이에요. 각도는 우리가 뭐 라이트 어퍼를 줬을 때 보통은 이제 그냥 올리게 되면 안 되고 그냥 라이트 업 올리고 이렇게 치게 되면 팔로만 치는 각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어퍼 라이트를 줄 때 짧게 주되 각도를 살짝 앞으로 비스듬하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어퍼는 가짜 주먹입니다. 임팩트가 실리면 안 되고 갖다 건든다는 느낌으로 자 살짝 건든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끊어서 주는 식으로 각도만 잡아줍니다. 각도를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짧게 여기서 빠르고 간결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디를 바로 넣어주는 각도를 보면은 잽 주다가 상대는 이제 붙게 되죠. 주다가 턴 준다면 빠방 이런 각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각도를 준다 빠방 이 각도로 들어가야지 상대가 모르는 시야를 가렸을 시야를 좀 가려놓고 상대가 아차 싶을 때 모를 때 어퍼를 주고 시야가 가릴 때 옆구리를 팔고 지나가는 거예요. 훅고 지나가는 거예요. 각도 자체가 상대가 가드를 올리고 있을 때 앞면에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어퍼를 살짝 주게 되면 살짝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살짝 훅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포인트로 보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퍼를 줄 때는 상대랑 이제 어퍼에 임팩트를 주지 말 것. 임팩트는 바디, 레프트 바디에 임팩트를 줄 것이고 라이트 어퍼 같은 경우에는 가짜 주먹입니다. 상대 시야를 가리면서 얼굴을 살짝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 그 정도로만 주시면 되고 고개가 살짝 들리게끔 쳤을 때 들리게끔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맞았을 때 어퍼를 살짝 뒀을 때 들리겠죠? 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쳐주시면 되고 자 제가 몇 년 전에 스파링 했을 때 저도 이런 기술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영상을 좀 잘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동작을 일단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잠시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제 영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상대가 많이 이렇게 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공격을 보다가 상대가 가드를 펴고 있을 때 그때 올리고 순간적으로 줘버리는 거죠. 쳤을 때 데미지를 입히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모를 때 맞추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동작이 커서도 안 되고 회전을 짧게 주되 라이트 어퍼를 줄 때 이미 바디를 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디를 빠르게 들어가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라이트 어퍼 레프트 바디를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각도만 보여주시면 큰 동작을 할 필요 없이 짧고 간결하게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 어퍼를 줄 때 몸만 모양만 바디를 칠 수 있는 각도를 라이트 어퍼를 줌으로 인해서 바디를 칠 수 있는 각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 자세를 통해서 짧고 간결하게 빠방 고개 내지 마시고 숙인 상태로 자, 옆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자상 다시 반대로 자상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상 자, 이 박자로 연습을 해주시고 요게 된다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이제 주먹을 여러 개 내보시는 거예요. 상대랑 칠 때도 쳐보고 움직이고 딱 그러다 중간적으로 다시 준다 주고
군다. 자, 군다. 빠방! 다시 또 준다. 보고. 자, 빠방!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박자는, 다른 주먹보다는 반박자 빠른 식으로. 다른 박자 베이스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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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주셨다면은, 어퍼 바디 들어갈 때는, 빠방! 이런 박자로. 박자를 쪼개서 조금 더 빠른 박자로, 반박자 빠르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상대가 대비도 못하고, 모르는 박자에 당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